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기도 2월 7일 아침 기도입니다. 23년. 우리의 놀라운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에 관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 재림의 때에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십자가와 재림의 때에 관해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손쉽게 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이 교리에 관한 해석을 잘 설명한 초기 재림교회의 기사 중 하나가 바로 1846년 2월 7일, 오늘 아침이죠. 자, 데이스타 특별판에 소개된 모세의 법이라는 O.R.L. 크로저의 글입니다. 여기서 크로저는 네 가지 기본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다니엘서 8장 14절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 또는 성전이다. 히브리서 9장 24절, 계시록 11장 19절. 둘째 하늘 성소는 모세의 성소에서 예시하듯 문자적으로 두 칸, 즉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9절. 셋째,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며 십자가에서 흘린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십니다. 골로새 1장 20절, 히브리서 9장 1절로 23절입니다. 넷째, 다니엘서 8장 14절에 언급된 2300주야라는 상징적 기간이 끝날 때 예수님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동하여 나라를 받으셨습니다. 다니엘 7장 9절로 14절. 크로저는 이후의 기사에서 그리스도가 지금 문자적인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계시는 한편, 히브리서 9장 22절로 23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성전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면 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셔야 하는가? 물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당사자 스스로가 원하지도 않는데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자신의 희생으로 이룬 언덕을 자비롭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계획이 준비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련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의 죄를 위해 베푸신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들입니다. 제 삶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소서. 네. 오늘 아침은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인 우리가 꼭 마지막 시대에 알아야 될그 말씀으로 우리의 아침 기도를 열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네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아주 귀중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고 아주 짧은 기별이지만 저희가 반드시 우리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알수 있는 그 대목들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그리고 저희에게 선물로 주고 하신 주 기도문으로 오늘 하루를 또 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교회와 또 교회의 학교들, 또 일반 학교들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지도자들과 선생님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일가와 친척과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소중한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미암으시며 다만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May God bless all of you. I have to go.